나무가 우거진 캄보디아의 숲속. 한 호랑이 가족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호랑이 형제는 서로 장난을 치며 자유를 만끽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시간도 잠시, 호랑이 가족이 살고 있는 숲속 사원에 인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사원 앞에 진을 치고 석상들을 떼가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린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사원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죠. 그러나 냄새까지 숨기지는 못했고, 호랑이의 흔적을 감지한 개 때문에 그만 인간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들이닥치는 인간들.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미는 새끼 한 마리를 물고 급히 몸을 피합니다. 그 와중에 나머지 새끼는 뒤에 남겨지고 마는데요.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아빠 호랑이가 인간에게 달려들지만 사냥꾼 에이든이 쏜 총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에이든은 사냥한 아빠 호랑이의 가죽을 챙긴 뒤 홀로 남겨진 새끼도 데려가죠. 그는 의외로 그 새끼를 잘 챙겨주며 상냥하게 대해줍니다. Honey drops. Nice, huh? 그렇게 에이든이 새끼를 데려가서 키우나 했더니 그는 이내 석상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에 잡혀가고, 또 남겨진 새끼는 어딘가로 팔려가는데요. 생전 모르는 곳으로 옮겨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미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자동차를 쫓아가지만 결국 새끼를 구하는 데 실패하고 호랑이 모자는 멀리 헤어지게 됩니다. 덜컹거리는 트럭을 타고 그가 도착한 곳은 도시를 돌며 공연을 하는 서커스단이었습니다. 공연용 호랑이로 팔려온 새끼에게 사람들은 쿠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철창 속에 가둬두죠. The sooner you learn it's not the tigers who run this show, the better for you. 이후 감옥에서 나온 에이든이 서커스단에서 쿠마를 발견하지만 이대로 정글로 돌아가도 죽을 수밖에 없다며 그를 그곳에 내버려 둡니다. Spend some of it on this little one, won't you? Happens to be a friend of mine. 한편 쿠말과 헤어진 어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새끼와 함께 함정에 빠진 어미는 캄보디아 왕의 사냥에 동원되는데요. 다행히 왕이 쏜 총알이 스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지만 남은 새끼 한 마리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라울이라는 소년에게 주어진 이 아이는 송가라는 이름을 얻고 애완용 호랑이로 보살핌을 받게 되죠. 송가는 형제 쿠말과는 달리 주인의 애정을 듬뿍 받으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식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작다고 해도 호랑이는 호랑이. 송가는 자기를 매번 시끄럽게 쫓아오는 주인집 강아지를 그만 물어 죽이고 맙니다. 귀여운 줄만 알았던 송가의 행동은 가족들을 놀라게 하기 충분했는데요. 그 결과 가족들은 라울의 격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송가를 캄보디아 왕에게 바칩니다. 송가는 왕이 수집한 동물들의 사육장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았던 호랑이 새끼들은 이제 어엿한 성체가 되었습니다. 서커스단에 있는 쿠말은 불을 뛰어넘지 못해 온갖 구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계속 혼나고 핍박받으면서 새끼 때 용감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그는 매우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었는데요. 쿠말은 사람들에게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철창 속으로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캄보디아의 축제날이 찾아옵니다. 이곳에선
축제 때 호랑이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왕의 호랑이와 싸움을 붙일 상대를 구하기 위해 관리들은 쿠말이 있는 서커스단을 방문합니다. 쿠말에게 애정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었던 서커스단 사람들은 돈을 받고 쿠말을 축제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왕이 키우고 있다는 흉폭한 호랑이는 다름 아닌 송가였습니다. 어릴 때 소심했던 송가는 성장하면서 아주 사나운 성격으로 바뀌었고 어떤 상대라도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축제가 시작됩니다. 왕이 주최하는 이 자리엔 송가의 주인이었던 라울, 쿠마를 데리고 있었던 에이든도 참석해 있는데요. 에이든은 어딘가 낯이 익은 서커스단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축제에 참가한다는 호랑이를 찾아갑니다. It is you, isn't it? I asked you to take care of him, not send him to the slaughter. 분명 잘 돌봐주기로 하지 않았냐며 따지고 드는 에이든. 그러나 이미 돈을 받은 서커스단 사람들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호랑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송가는 철문이 열리자마자 쏜살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는 자기와 싸울 상대는 어디 있냐는 듯 사납게 몸을 움직이는데요. 이런 송가와 달리 건너편에 있는 쿠말은 잔뜩 쫄아 있었습니다. 그는 철창 너머에 있는 상대를 보자마자 곧바로 움츠러들고 말죠. 뒤돌아서 도망치려고도 해보지만 서커스단 사람들은 매정하게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젠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과 달리 흉폭하고 사나운 한때 형제였던 호랑이. 쿠말과 송가는 이대로 형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상대를 물어뜯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영화 투 브라더스는 인간의 이기심에 휩쓸린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쿠말과 송가 형제는 인간들에 의해 지금까지 살던 정글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지는데요.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저 계속해서 이용당합니다. 같은 생명체가 아니라 돈을 버는 상품으로만 취급받으며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죠.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호랑이 형제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라울과 에이든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호랑이들을 돕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Don't you look at me like that. You never learned to hunt, you would have starved to death. That's if you didn't get eaten right away. 이제 이 형제를 구할 수 있는 건 그들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에 의해 갈라져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호랑이 형제의 이야기, 투 브라더스.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아름다운 영화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명작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It's me, Raoul. Forgive me. Forgive me.